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프리미어는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포토샵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만큼 또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책을 가져다 놓고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부족한 기능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단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편집을 해보고, 그리고 파일을 익스포트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집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흐름만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네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편집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집 화면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임포트 클릭해서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준비했던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서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원본 파일 그리고 시퀀스 파일. 이게 작업 화면이죠. 이 편집 화면은 우측에 프로그램 모니터에 나타나고요. 원본 소스는 소스 모니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볼 거는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가 이제 편집 화면이니까 이 오른쪽은 이제 시퀀스 타임라인인데 이 타임라인에서 모든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이제 영상 클립의 길이를 길게 그리고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길지 않은 아주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간단히 이제 타입 툴로 클릭을 해서 글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다 써졌으면 이렇게 요거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들도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하면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길이를 줄여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파란색 막대를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좌측에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로 플레이,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정지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이렇게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요걸 이제 익스포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파일 네임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001이라고 하고요. 로케이션은 그대로, 경로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그러면 이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이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